자, 여기서는 대청도의 푸른 물들이 더 시원하게 보입니다. 시원하게 보이고, 요거는 능선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도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아우, 뭐 색깔은 이쁘네요. 뭐꽃 크기는 적어도 이쁘게 나옵니다. 칡등굴이, 이거 칡등굴이 이렇게 가을에 꽃자락이 와 있어 가지고 잎이 벌레도 먹고 이제는 좀 있으면 다 떨어지겠죠. 여기는 구절초가 정말로 이쁘게 피었어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너무 이쁘죠? 이야, 이 힘들게 덜과 산을 한국에는 야생화들이 정말 이뻐요. 참, 예전에 느끼지 못했는 이러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돼요. 요즘 시중에 화훼원에 가더라도 야생화를 많이 개량해서 팔기도 하고. 아이고, 다시 대청 호수의 푸른 전경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조금 가면은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이 있어요. 야, 가는 길목에 알도토리 하나가 뚝 떨어져 있네요. 한번 볼까? 아이고, 알도토리. 이야, 깨끗하다. 야. 자, 이 도토리를 아주 묵을 해 먹죠. 도토리 묵에는 막걸리가 최고죠. 막걸리에서도 동동주. 요즘은 공주 밤 막걸리가 인기 있잖아요. 그지? 아이고, 시원한 물길을 봐가면서. 어우, 멀리 산자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옹기종기 쪼가리 앉아있는 이 자연의 상태. 이제 부처님 사리가 모시고 있는 탑이, 보이고 있네요. 탑에 일단 가서 부처님 사리 탑의 그 유래라든지 돼 있는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요거 관리는 요 아래에 있는 보현사절 스님께서 하시고, 이분이 인도 가서 사리를 모시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부처님 진실사리가 모시고 있다네요. 호구안민 기원 진시사리함 부처님 사리 유래기. 탑 중에 봉안한 사리는 네팔국 2600년 전 소암 부 석탑에서 출생된 사리인데, 1995년 6월 네팔 고성 로드로 성정이 세계 법왕 1붕 괴보 큰스님 정정하고, 일본 법왕은 법현 보현사 봉안하여 주신 복구는 이 탑이 봉안해섬 법왕 일붕서. 여기 밑에 계시는 손님의 법명.